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고난 주간이 진행되는 중에 화요일 날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쉬십니다. 하루 쉬시고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드디어 이제 성만찬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하죠. 예, 배반을 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헌신자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양상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누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배신을 하고 누구는 주님께 헌신을 하는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길을 가야 하는가. 오늘 다시 이게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이 헌신과 배신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마음 한 가닥 차이예요. 그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막 무시로 생각 중에 드나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따르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또 보면 어느 때는 또 넘어져서 내길 가고 그게 배신이거든요. 일종의 그 순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늘 주님을 쫓고 또 헌신하면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배경이 나와 있죠? 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예, 이때가 이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이죠.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타겟팅을 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본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그때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향해 이제 오고 계시고 이때 이제 마지막인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도 이제 계획을 하게 되죠. 근데 유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이 너무 인기를 얻어가니까 그 여론들이 퍼져가고 강력해지니까 본인들의 권력을 가지고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이제 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든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도를 이제 모색을 하죠. 그게 이제 2절부터 나오는데 2절 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죽이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죽여요?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다 따르니까. 여론은 무시를 못 하거든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궁리를 해요. 어떻게 제거할까? 어떻게 없앨까? 기습해서 없앨까? 돌을 쳐서 없앨까? 사람들이 보니까 안 되고 항상 제자들이 주변에 따르니까 야, 기습도 못 하겠고. 왜냐면 한두 명이 따르는 게 아니고 장정 12명이 호위를 하고 있고 주변에 여인들도 있고 70인들도 항상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호위 무사들이 짱짱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뭐 뱃사람이잖아요. 뱃사람들은 힘이 셉니다. 예. 그 뱃일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육지보다 몇배 힘이 들어가지고 힘들이 세요. 거기서 이제 평생 자라났으니까. 건장한 체구에 뭐 마치 이게 기도 쓰는 사람들처럼 딱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궁리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하는 장면이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요 사이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거기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에도 이제 동일하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계속 궁리를 하는데 이게 백성들이 너무 추앙을 하니까 밀란이 날까 봐. 없애면 난리가 나는 거죠. 잡아가도 난리가 나고.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잡아갔다 죽였다 그리고 그냥
다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예, 포기를 한 거예요. 내려놨어요. 야,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아, 문제는 뭐예요? 예, 3절. 우리 오늘 본문 3절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예. 이 돈 이게 돈 얼마를 받기로 했어요? 은? 예, 은 30냥을 받기로 했어요. 은 30이죠. 우리나라 돈을 양이라 그러는데 은 30이죠. 은 30이 이제 한 사람 종이 왔다 갔다 팔려가는 그러한 예, 그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종 한 명 넘어가는 그 비용에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 거예요. 이 가롯 유다가. 근데 여기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 말씀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탄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건가? 예?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그래서 좀 추적을 해봤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힌트가 좀 나와요. 한번 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이 들어온 생각. 예. 마귀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와서 어디에서 뛰놀아요? 마음판에서 뛰노는 거죠. 예. 우리도 오만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별 생각 다 나죠. 예, 머릿속에서 뭐 우주로도 갔다가 뭐 어디로도 갔다가 뭘 못 갑니까? 어딜 못 갑니까? 뭐 세계 전 세계 여행을 하고 마음 생각으로 이 생각이 들어와 일어나는 거죠. 아이디어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이 일어나서 마음에서 이제 막 뛰놀고 난리 이렇게 이 장악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별로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왔겠죠. 예? 생각이. 여러분, 여러분 늘 주님께 헌신하고 늘 좋은 생각만 납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그렇게 24시간 365일 늘 그래요? 아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삶을 살면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부대끼며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 산 위에서 뭘 다들 힘들지만 산속에서 산 위에서 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산 아래에 사람들 속에 부대끼며 그래서 결혼해서 살면서 같이 그 살아보세요. 내 죄짐도 지기가 힘든데 옆에 있는 죄짐들이 밀려오는 그 속에서 그 수많은 피 튀기는 그 생각과 생각의 부딪힘과 관계와 관계의 부딪힘 속에서 다 내 생각 같아요. 다 달라요. 아이고 내 생각 같으면 다 좋죠. 뭐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내 생각 같으면 다 같은 마음이면 다 아시잖아요. 백이면 백 사람 다 달라요. 그 사이에서 그 부딪히는 수많은 파편들이 그냥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쁘게 키운 자식들하고도 싸우고 있는데 예? 그렇게 좋아가지고 결혼한 예? 부부하고도 그냥 허구날 다투고 싸우고 예? 나 그냥 그러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그걸 뭐 누가 누굴 탓해요? 누가 누굴 가롯 유다를 누가 탓해요? 예? 가롯 유다를 누가 탓? 아 베드로는 배신 안 했나? 아니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냥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안 도망갔나요? 다 도망갔잖아요. 누가 누굴 탓해요? 누가 누굴 욕해? 아이고 도토리 키재기야. 예? 도토리 키재기. 다 똑같은데 자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음란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예, 정치적인 야망들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게 목회 한번 해보세요. 목회 한번 해보면 별 생각도 다 나요. 제가 어제는 우리 국선이 강동지방 국선이 모임을 했는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아 제가 그거 못 듣습니다 그냥. 예? 눈물 없이는 못 들어요.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나요. 아, 그런 목회를 포기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끼리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목회를 포기해. 아, 우리끼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라는 게 이런 마음도 토해내야 되거든요. 이 토해낼 장소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냥 마음이 통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거 정리하고 또 이제 지원하는 교회들 목사님들 이제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 나름대로요 이게 뭐 굉장한 야망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야망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도요 다 어려움 속에 던져져요. 월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이번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될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오셔서 아, 이거 하는데 도와달라고 예, 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야망들이 있고요, 이 열망들이 있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회를 포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로. 예, 예, 그런 생각도 들어오고 저런 생각. 그걸 누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기도하는 거죠. 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가롯 유다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예수 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네,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분명히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앞에 찾아보면 그 향유 옥합을 마리아가 부어요. 마리아가 머리에다 붓고 발에다 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에요. 근데 그때 가롯 유다가 왜 그거를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우리한테 주지. 돈궤를 맡고 있거든, 회계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해석에 보면 돈궤를 맡아서 그거를 탈취하려고 그런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야단친다고요. 그녀를 건드리지 말아라. 내 장례를 예비하는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가롯 유다를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야단친 건 아닌데 그 이 마리아를 옹호를 하죠. 내 장례를 예비하는 건데 왜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가롯 유다는 면박을 당한 거죠.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것들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 야단을 맞든 혼이 나든 아니면 뭔 일이 있든 간에 그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홧김에 뭐 한다고 그냥 예?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돈 받고 갖다가 팔아버릴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확 팔아버려 그냥. 이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자 그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 아유 그냥 안 가버려. 아우 그냥 확 때려쳐 버려. 자,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생각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 뭐 생각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연약한 인생들이. 그런데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생각이 선한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도 있잖아요. 선한 생각은 따라가야죠. 예? 근데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욕심된 생각이 들어오면, 정욕의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이 자라나도록 냅두면 안 되죠. 싸워야죠. 예, 싸워야죠. 어떻게 싸울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온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알아요. 내 생각을 내가 몰라요? 내가 알죠. 예, 그리고 이게 좋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다 안 좋아하시는 거다를 내가 몰라요? 알죠. 양심이 있으면 알죠. 아는데 내가 좋아해서 그걸 그냥 욕심대로 행하는 거지 알아요. 안 좋은 게 들어왔다 알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걸 체질화 시켜야 돼. 그때 안 좋은 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새벽 가기 싫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람이 힘 없어요. 왜냐면 내 생각인데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내가 한 생각을 내가 따라가지 뭐 누가 따라가요? 예? 아휴 가기 싫다. 아 잠깐 누워 있자.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진짜 입으로 부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 저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이가 안 좋은 약한 몸땡이 아플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움직이고 싶어요? 안 움직이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그때 운동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 해야 돼. 걸어야 돼요 말아야 돼? 허리 아파. 걸어야 돼요 말아야 돼? 걸어야 돼. 안 걸으면 더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생각, 내 생각과 싸울 능력이 일어납니다. 싸울 힘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은 미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은30에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6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6절 시작.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뭘 찾아요? 기회를. 하,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 받아들여가지고 이제는 실제 행동이 나오고 이제는 돈을 받고 거래가 끝나고 이제는 사고가 완전히 예수님 팔 언제 팔지? 언제 팔지? 언제 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끌려가 버린 거죠. 사탄에게.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버리죠. 자살하잖아요. 나중에. 가룟 유다 자살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팔았지? 돈 은30 받은 거 성전교회에다 던져두고 자살해버려요. 그게 나무 목매 달았는데 그게 떨어져서 배창자구가 터진다고요. 그 밭을 그 은30 판 걸 가지고 사가지고 그 지나가는 행인들의 그걸 모를 삼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야 이렇게 운명이 생각 하나에 이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잘 따라왔어요. 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충성되게 따라왔냐고. 가룟 유다같이 헌신한 사람이 여기 몇 명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두 사도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들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30년, 40년이라고. 자기 생 전부를 가족을 재산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렇게 따르는 게 그렇게 헌신적인 게 쉽지 않다. 근데 끝이 이래. 아 이게 비참하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시간이 다 됐네. 자, 유월절 양잡을 날이 이르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8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 어디로 준비하시길 원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면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이 큰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은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마리아인데 아들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바나바 있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의 누님이에요. 마리아가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마가의 마가가 조카가 되죠. 왜 조카가 되죠?
이렇게 생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근데 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어머니, 아니 아버지,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죠. 아버지, 마가의 아버지가 되게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남자로만 나오잖아요. 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마가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큰 다락방 그 자리를 마련하라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름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이 아예. 그 성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 다락방을 어떻게 합니까? 내줍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밀려오는 때예요. 가장 성수기야. 가장 성수기. 나중에 보면 여기 120문도가 모여요. 예,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여기 이제 이 여주인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마가 요한이거든요.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예, 마리아의 남편, 여기 집주인. 여기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거기 보면 예, 거기 보세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간. 자, 열두 제자가 쭉 나오죠. 들어가 그들이 이게 감람산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 들어가요? 다락방. 이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내준 거야. 내주는데 이때는 이제 이 성찬 예식하라고 내줬겠죠. 근데 이때 그렇게 몰려 사람들이 몰리는 때인데 성수기 때 아낌없이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수기 때는요, 5만 원짜리가 30만 원짜리가 돼요. 5만 원짜리가 30만 원짜리가 돼. 이럴 정도인데 그걸 내주는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 하나 차이예요. 누구는 배신을 하고 누구는 헌신을 하고. 우리는 오늘 어디를 걸어가야 될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들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우리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47의 사무총회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성총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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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